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쌀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경 이사장이 결국 선임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 자폭과 관련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래경 위원장은 어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자폭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와전된 얘기다. 하나의 가정, 가설의 예로 얘기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원인 불명이라는 것이 내 입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설을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동훈과 김건희가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공적인 일이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나 사시 구수까지 한 윤석열이 정말 서울대를 자기 실력으로 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튼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서 적폐 기레기들과 수박들 조합이 하나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한 나머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SNS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에 대상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다만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 짓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은 가난하고 못 배운 자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도 모르며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아무렇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이 새끼라고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왜 매번 민주인사들은 작은 흠이라도 하나 발견이 되면 이처럼 마녀사냥을 당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인 것이죠. 그거들은 지금도 민주인사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빨갱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 삼지 않지요. 이런 식이라면 혁신위원장에 뭐 예수나 부처 같은 사람이라도 앉혀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 어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희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래경 이사장의 해촉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기사 악플이 대단하다면서 선처 없이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권질승 대변인은 최원일 전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후려쳤습니다. 이후에 무슨 낯짝으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당직 인선에 천안함 유적과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최원일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튼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앞세우며 수밖에 의원들이 더 난리를 쳤다는 것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극우 언론이나 국임당이야 정적의 일이니 입에 거품을 문다 치지만 왜 늘 수밖에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에 늘 이렇게 적폐들과 결을 같이 하냐는 것입니다. 홍영표, 이상민, 김종민 등이 앞장서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쯤 되면 누가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의총 자리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이 수박계들의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튼 이래경 이사장의 문제로 수박계들의 동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진 혁신위원장 물색해서 제대로 된 민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의원제 폐지가 되어야겠죠. 이재명 대표도 이래경 이사장의 사임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라면서 다음 혁신위원장은 역량 있고 신망 있는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기레기들은 또 하나같이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둥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둥 뭐 뻘소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문제로 흔들릴 이유도 없고 타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정한 인사들의 면면이나 따져보고 그런 말들을 해야죠. 오히려 이번 일을 반면 고사 삼아 더 강한 혁신으로 거듭나고 더 강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이 당원들의 추천과 투표로 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일까요?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이 추천이 될 텐데 말입니다. 자, 한편 어제 김건희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고려대에서 진행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속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됐고 전국의 24개 대학교에서 그린 캠퍼스 환경 동아리, 탄소 중립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건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아프면 인간과 동식물이 모두 고통받는다. 인간이 지구와 자연과 공존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거대 담론보다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남편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앞장서서 홍보활동하고 있고 마누라는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처럼 이 두 부부의 행동이 어쩜 그렇게 따로 국밥일까 싶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을 망치려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지구가 아프면 인간과 동식물이 모두 고통받는데 라고 먼저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검찰로부터 어이없는 압수수색을 당한 최강욱 의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검사 독재 정권과 더불어서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이 수밖에 의원들에게도 이 말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